064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다날입니다. 다날의 테마는 K뱅크 은산분리 음원 서비스 전자담배 방탄소년단 싸이월드 쿠팡 두나무 게임 핀테크 스마트카드 NFT, 대체 불가능 토큰,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 AR, 증강현실, VR, 가상현실, 전자결제 메타버스 이가 있습니다. 다날, 은는 동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수출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7년 7월 설립되어 2004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결제 및 인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휴대폰 결제를 비롯하여 신용카드, 바코드 결제 등의 커머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연결 종속 회사들의 사업 부문은 디지털 콘텐츠 부문, 프랜차이즈 부문, 렌탈 서비스 부문으로 구별됨. 기업 개요 대시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결제 사업을 진행. 온라인 휴대폰 결제와 오프라인 바코드 결제 등 사업 진행 대시 휴대폰 결제 서비스 부문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5개 사업자 중 동사와 케이지 모빌리언스가 전체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음 대시 미국 3대 신용평가 기관인 에퀴픽스와 모바일 아이디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 글로벌 모바일 아이디 서비스 시장 선점 재무 대시 비대면 소비 문화 확산에 따른 온라인 쇼핑 및 배달 시장의 성장으로 모바일 결제 부문 거래액이 증가한 가운데 프랜차이즈 및 렌털 부문의 양호한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자산처분이익, 무형자산처분이익 증가 등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큰 폭 상승 대시 가맹점 확대에 따른 모바일 결제 부문의 양호한 성장세 지속, 페이코인의 가맹점 및 가입자 증가세 지속, 메타버스 플랫폼 출시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9월 16일 기준 장마감 다날의 시가총액은 4,59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다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6위입니다. 다날의 상장 주식수는 6,894만 9,040 주입니다. 다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다날의 퍼은 23.8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 업계 퍼은 17.6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8.0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1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07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9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7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6배, 488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9번지억 원, 150억 원, 16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28번지억 원, 124억 원, 663억 원입니다. 다날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3번지 27%이고 유보율은 844.66%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2.78이며 전일 대비해서 19.05-0.7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0.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4-1.4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날의 2022년 9월 1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6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830원보다 17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79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날의 종가는 6,660원이며 주가가 다날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날의 종가는 6,660원이며 주가가 다날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다날은 는 거래량 103만 5,726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927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293,847주, 키움증권에서 183,83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94,179주, 한국증권에서 62,899주, JP모간에서 62,73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5,889주, 모건스탠리에서 148,74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98,71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91,500순주, 한국증권에서 65,92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8만 3,500세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7,33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K뱅크 관련주 단알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